간단 뉴스삼 첫 번째 네.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네. 연준의 FOMC 7월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매파적인 게 나온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회의록을 딱 펼쳐봤더니 네. 제롬 파울이 얘기하던 그 톤이 아닌데 이거 뭐 좀 마사지를 했나? 이런 이제 싸함 느낌. 그래서 네. 어제도 제가 뭐 사실 어제 이제 그 약간 증상이 있더라고. 무슨 증상이요? 백신. 네. 그저께 맞았잖아. 네. 그저께 맞았나? 어제 그저께 화요일 맞았지. 화요일 네. 맞았지. 근데 그저께는 괜찮은데 어제 약간 좀 증상이 네. 있더라고. 컨디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이로는 뭐 좀 일찍 잤는데 그래서 2시쯤 깼어요. 보니까 아니 뭐 그냥 나스닥은 약간 플러스고 뭐 다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이너스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이 뭐 별일 없겠네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셋 다 그냥 많이 빠져버린 거야. 근데 네. 그 무렵에 아마 언론에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요 이제 7월 27일 28일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을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런 거예요. 연내 테이퍼링 그러니까 연내 1,2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는 거를 줄이는 게 대부분의 연준 의사결정자들 FOMC 멤버들의 의견이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나왔지만 FOMC 내에서는 소수 의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세는 연내라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미국 경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물가로만 보면 이제 됐다.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고 이제 한 두 축이 있잖아요. 이제 물가와 일자리인데 이제 고용인데 일자리 증가세는 거의 충족이 있다. 거의 이 그러니까 이제 양대 이제 조건이 거의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이제 미국은 그런 거거든요. 이 충족이 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물가와 고용이라는 게 거의 충족이 됐다면 미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결정타가 그거였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에 미국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94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네네네.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84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게 이거 괜찮네. 네네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7월이니까 이 숫자를 전부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네. 연준 의원들은 우리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수가 있고 7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상승률이 어쨌든 5.4%로 연준의 목표치. 이건 뭐 2%가 목표치지만 이건 어차피 기저효과에 의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 타운홀 미팅을 그 네네네. 웨비나로 했는데 그때 이 신종 바이러스 예를 들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팬데믹 우려에도 경제는 계속 나아지고 있다.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명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어휘 자체가 앞으로 신중하지만 긴축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정말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시작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FOMC 정례회의라는 게 남아있는 게 9월 21일 22일 사이에 있고요. 11월 2일 3일 사이에 있고 12월 14일에서 15일 사이 이렇게 세 번이 남았고 올해 네, 올해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있죠. 근데 네. 여기서 뭘 탁 결정해서 딱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잭슨홀은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9월, 11월, 12월 중에 네. 회의의 결과 이제 뭐 성명문을 통해서든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최근 연내 종이 테이퍼링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11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 11월. 예, 그럼 11월에 저 한다고 하면 바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내 11월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11월에 얘기하고 예, 바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연내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예를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테이퍼링 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 6개월 있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3개월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컨센서스는 11월에 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테이퍼링을 이제 한다라는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금리를 언제 인상할 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상은 아직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명기된 게 테이퍼링 시기와 기준금리 인상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3개월, 6개월 있다가 바로 금리 인상하다니 이 관계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네네.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아, 돈을 1200달러씩 푸는 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컨센서스는 있었던 거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른바 얘기하는 그 제롬 파월의 어떤 신중론 같은 게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금리 인상을 선을 그었냐면요. 네. 금리 인상은 어떤 거를 촉발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는 요인은 듀얼 맨데이트 중에 가장 큰 게 물가 인상,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을 때는 소방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을 그은 거는 최근 들어서 잦아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 야, 인플레이션 뭐 거의 피크아웃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FOMC 멤버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강조했던 매파들의 목소리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고 음흠.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했던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 혹은 제롬 파월의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유추 해석을 해보면 야,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 올라가면 미국 경제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야, 니네들이.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언제 나올 수 있겠어요? 고용지표라는 건 사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많이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고용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을 방치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거는 실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고용은 그렇지 않죠. 고용이 개선되는 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꼭 연준에 의해서. 물론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별도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FOMC 멤버 내에서의 화두가 아니고 고용이 화두라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네. 오히려 네. 강도 예를 들면 하더라도 예를 들면 1200달러를 뭐 반씩 줄인다든지 3분의 1 주제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네, 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이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경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또 모를 일이죠. 또 네. 고용지표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8월 고용지표를 이제 보면 아마도 이제 그 연준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고용지표라는 게 계절적으로 보면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컨센서스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백투스쿨 시즌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9월에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중단하는 주가 다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었을 거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더 호키시해졌다. 그래서 더 매파적인 분위기가 잡혔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물가에서 고용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져 갔다라는 거는 향후에 있을 테이퍼링의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정도가 그렇게 터프할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이 뉴스가 뭐 우리 시장에도 아마 굉장히 오늘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도대체 우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만 근 30조 원을 팔았습니까? 네. 네. 28조 7천억을 팔았어요. 올해 네. 들어서만. 근데 이제 28조 7천억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2020년 전체 1년 동안에 24조 5천억을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직전 5년 동안 이제 그 테이블을 보니까 2019년은 오히려 9천억 순매수를 했고요. 2018년은 5조 7천억을 팔았고요. 네. 2017년에는 6조 5천억을 1년에. 샀어요. 1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냥 뭐 한 10조 내에서 팔고 사고 하는 거지.
작년에는 24조, 올해는 28조. 지금 벌써. 올해라는 게 이제 뭐 3분기도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네. 그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28조라는 게 2008년도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금융위기가 벌어진 해죠. 2008년도 네.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회사의 위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금융회사라는 게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갖고 가서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2008년도에 얼마를 팔았냐? 33조 원을 팔았어요. 아, 2008년이 네. 기록적이에요, 지금? 네, 기록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라는 건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국이 네. 싫어서 신흥국이 싫어서 판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 이거 괜찮은데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금융회사라든지 미국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경기가 엄청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급급으로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급급보다도 더 팔 수도 있는 거죠. 이 추세대로 가면. 그렇죠. 예, 이 추세가 된다면. 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는데 자, 28조의 구성을 보는 거예요. 아, 28조 뭐뭐 팔았냐? 네. 22조 4천억이 두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것도 22조를 팔았는데 22조 중에 15조가 직전 일주일에 나왔어요. 아, 지금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게 한국의 위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우리 경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다가 이 반도체에 이제 집중됐기 때문에 이걸 한국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회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기를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또 하나 있죠. 우리보다는 조금 덜 팔았는데 달러 텀으로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256억 달러를 팔았는데 대만이 161억 달러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하면은 대만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네네네. 대만도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판 데가 태국, 필리핀 이런 건데 여기는 뭐 경제 규모나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요. 인도 같은 데는 오히려 70억 달러를 샀고 인도네시아도 12억 달러를 산 걸로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외국인 매도를 보는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얼마를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92년도 입사인데 92년도부터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개방이 됐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막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고 삼성전자 뭐 상한가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국내 투자자들만 갖고 있던 거에다가 새로운 매수세가 외국인이 들어와 버리니까 뭘 샀겠어요? 이동통신,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것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영업부라고 증권회사 이제 기관영업하는 데서 외국인 전담하고 있는 세일즈맨들이 그때 돈을 엄청 벌 때입니다. 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던 이왕영 교수님이 웃고 계신데 뭐 추억의 그 세일즈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 뭐 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충 36%, 37% 이 정도까지 이제 사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네. 전체 주식에서 36, 37%.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얼마냐? 31.5%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2017년에 35.97이었고 2018년에 34.5, 2019년 36.6, 작년에 35.03,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31.5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야 외국인이 셀 코리아하고 떠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31.5%라는 게 그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들이죠. 시가총액. 네. 그거는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냐면요. 삼성전자 52%가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 네. 52%. SK하이닉스 45.8. 네이버 56.78%.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10.56. 카카오가 31.58. LG화학이 48%.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무려 75%.
삼성 SDI는 44%, 현대차 28.5, 카카오뱅크 며칠 안 됐는데 많이 샀네 5%.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1%지만 우리나라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이 되는 시가총액 이거는 거의 50% 수준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를 보십시오. 작년 3월 이후에 없던 일이 생겼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작심을 하고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어떤 걸 많이 샀냐면 지금 말씀드린 주식을 산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셀코리아를 한 건지 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물건을 쉐어한 건지 네. 예를 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는 신규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기관 투자가 및 국내 투자가가 팔았겠죠. 왜? 없던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거를 개인 매도 셀 코리아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 그 주식의 어떤 매도는 아마 업황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글로벌. 왜냐면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난야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대만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셀 코리아라는 어떤 위기로 이렇게 보고 환율까지 전이시키는 환율의 상승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예. 왜? 그건 이제 매수가 이제 공백이 생기면 안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도 야 매도 야 팔고 싶어도 매수가 없어서 어떻게 파니 저거를. 거래량이 없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린 거래량이 엄청 풍성하고 새로운 매수세가 특정 종목에 집중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익 실현. 왜냐하면 외국인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단가는 굉장히 낮은 펀드들도 많아요. 오래 투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의 감소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시각으로 31%대가 바닥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조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 고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이제 새롭게 이제 투자를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지속성 같은 것들이 중요할 텐데 조금 지쳐 있는 건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매수 강도보다 매도 강도가 더 세 보이고 주가는 하락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승범 후보자가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뭐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네. 의견을 얘기했군요. 지금 이제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도 후보자라고 쓰는데 이제 금융위원장 장관이죠, 네, 장관급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뭐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어쨌든 기재부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 이제 후배들이죠. 뭐 예를 들면 과장이라든지 뭐 네. 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얘기 중에 이제 기자들이 전언을 들어보니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승범 후보자가 뭐 저희 이 방송에도 한두 번 거명이 된 적이 있는데 무슨 뭐 어떤 걸 기억나세요? 어떤 걸로 거명이 됐는지? 고승범 후보자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할 때, 예, 이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소수 의견 중을 냈던 금융통화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한국은행이 전직이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인데 예, 많은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 7명 중에 아니 나 금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수 의견을 낸 분이란 말이죠. 네. 그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자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불안정하고 자산 버블 되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야죠라고 했던 스탠스가 금융 정책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나냐? 가계 부채를 줄여야 된다. 뭐 뭘로 줄여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책 이제 후보자상 네.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 되면 이제 정책을 네. 하겠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개인별로 하는 DSR 적용 대상을 3개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확대를 뭐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한다든지 뭐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스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임 금융위원장의 금융시장에 대한 또 자산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전보다 조금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좀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금리 올리고 이거 말고 저 가계 금리는 이분의 역할은 아니니까요. 아, 네. 금리는 뭐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뭐 DSR 이라든지 뭐 아, 규제를 좀 더 그렇죠 규제하는 거죠 단단하게 그렇죠 아. 네,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의 그 규제를 담당하고 네. 담당하는 네, 부처니까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증권사 신용대출 이런 것은 어떻게 될라나 모르죠. 아 자, 그러면 네. 어떤 대책들을 과연 내놓을지 아마 뭐 통과 안 될 일은 거의 없겠죠, 그죠? 뭐 그렇겠죠. 이제 뭐 특별한 봐야 문제, 되겠죠. 네, 네. 특별한 문제 네. 없다면.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상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얼른 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우리 사상 최고 오늘은 아닌 우리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